똑똑정보입니다. 용인시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형 도면 등재 작업으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 대한 민원 발급 및 열람이 1월 4일까지 제한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용인시 여성회관에서는 1월부터 4월까지 운영하는 제31기 정기교육의 수강생 1,800여 명을 모집합니다. 조리, 헤어 뷰티, 정보화, 외국어, 문화예술 등 7개 분야 89개 과목이 개설됩니다. 여성회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용인 문화유적 전시관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용인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각 교육의 참가비는 무료며 신청은 용인 문화유적 전시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용인시는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을 위해 시간제 보육과 휴일 보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을 실시하는 곳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립상현어린이집, 휴일보육은 시립유림어린이집과 시립구갈어린이집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어린이집으로 문의하세요. 용인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는 농촌지도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을 1월 22일까지 받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현미용 신품종 생산 가공 등 총 44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